깻잎 소스를 만들 건데 네. 바젤 페스토라고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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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에서는 우리나라 고추장 된장같이 많이 먹는 소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바젤 페스토를 만드는데 모든 재료는 거의 비슷하지만 거기에 우리나라의 입맛에 좋게 하기 위해서 깻잎을 넣습니다. 바젤을 대신. 그래서 바젤 대신 깻잎이 들어가서 더 상큼하고 향긋한 냄새가 날 수 있도록. 깻잎 페스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깻잎 페스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야, 저것도 약간 콜라보다. 그렇죠. 깻잎을 넣어서 색깔도 더 좋아지고. 예. 아, 저기에 깻잎 향이 어떻게 올릴지 굉장히 궁금하다. 아, 맛이 궁금한데요. 양념 소스는 다 됐나요? 양념 소스요? 네, 좀 맛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맛을 좀 보시겠어요? 네네네. 전 이거 좋은데. 소스는 어때요? 별로예요? 처음 먹는 맛이죠? 맛이 아니에요? 네. 일단 소금이 많이 들어갔고요. 아, 짜요? 조금 짜요. 네. 아, 조금 짠데. 소금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소금을 그냥 넣어서 녹이는 거하고 믹서기에다 소금을 넣고 갈아버리면 예. 염도가 4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렇죠. 아, 아, 왠지 모르게 이렇게 좀 짜다는 느낌이 드는데 예. 그냥 토스트나 빵에다 바게트 빵에다가 소스를 찍어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향긋하고 봄이 온 느낌? 바나나 지금 소리. 말씀하신 대로 네. 조금 짜다는 거. 근데 그 짠 게 여기에 들어가면 잘 어우러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네. 담백하니까. 네. 이거를 특별한 소스만 먹는 게 아니고 네. 음식에 곁들여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짭짤한 맛이 있어야 네. 더 어울립니다. 네. 영어를 굽는 특별한 노하우도 있나요? 네, 굽는 노하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보면은 항상 너무 뭐 안 익어서 타거나 또 안 구워지거나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한 면을 구우실 때 네. 이 옆면을 봤을 때 옆면의 반이 하얗게 맞아요. 올라왔을 때 그때가 두집는 식입니다. 아~ 네. 그래서 정확합니다. 네네. 선홍빛 연어살은 올리브유와 소금으로 살짝 간을 하고 향을 책임질 소스는 토종 채소 깻잎과 사차인치 등을 곱게 갈아주면 끝! 그리고 연어는 타지 않게 노릇노릇 구워주면 홍지호의 깻잎 소스 연어구이 완성! 토막낸 상추에 전분가루를 뿌려 우엉과 함께 초벌구이하고 거기에 된장, 다진 마늘 등을 섞은 양념을 얹어 통째로 넣은 사차인치와 함께 보글보글 졸여주면 홍성호의 삼치 된장조림도 완성!